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낙타전설이라는 게임으로 이번 게임도 다른 저번 게임과 같이 시작하자마자 일어나면 시작을 해요. 바로 스토리 진행하고 있네요. 자, 한번 들어가 보죠. 홀로 주워하고 있다. 안목시에는 배를 바라보는 소리를 전설의 용사가 되고 싶었지만 난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동료들은 무사히 도망쳤을까? 낙타전설이라는 게임입니다. 허무하게 주워하고 있는 뭔가요? 너의 이름은 무엇인가? 당신은 누구? 내가 먼저 물었다네.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주인공, 한국어가 된다는 거죠? 네, 닉으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박인. 어우, 내 이름 뜬다. 도박힘이라. 역시 그런가. 넌 세계를 구원할 운명을 타고난 자였다. 하지만, 허무하구나. 이렇게 끝나다니. 놀리러 온 거지? 아직 나안 죽었거든. 아, 그렇군. 미안. 일단 먼저 치료해주지. 일어나게 미래의 용사여. 감사해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근데 레벨 아직 1이라니. 자네 모험 시작한 게 언제였나? 이건 3년 전에. 3년 동안 레벨 1이라니. 그것도 그 나름 대단하긴 한데 전혀 막차를 먹지 못한 건가? 양보하다 보니까, 아, 병신. 사람 좋은 것도 유분수지. 막타를 먹지 못해. 용사 성장하지 못하는 이 무슨. 아, 넌 누구야? 빛의 인도자라네. 빛의 인도자라네. 운명의 용사가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왔다네. 자, 난 아직 죽어선 안 돼. 공격력도 부족하고, 적성에 안 맞아. 아, 선물 좋아요. 오! 신의 선물에 천번 내리는 힘이지. 방어를 무시하는 데미지랄까? 대단하군요. 근데 제가 잠시 이상한 모습이 됐던 것 같은데. 깨달아버려. 사소한 부작용인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잘 만들었다. 근데 대사만 계속 뜨고 변은 없네요. 미래의 운명을 불러온달까? 천번을 내리면 그 모든 가능성 중 하나를 곧 현실로 불러오게 된다네. 운명의 가능성? 보통 용서는 자잘한 거 신경 쓰지 않는 법인데. 넌왜 이렇게 집착을 하냐? 천번의 원리를 설명해줘야겠구만. 다중 차원이 펼쳐지는 거기 차원을 교차시켜서. 그니까, 천번을 쓸 때마다 다른 뭐 패럴러 월드 같은 거, 그런 거 불러오나 보네요. 조조처럼. 조조에서 이런 게 나오나? 용사를 할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은 그렇지. 용사 안 된다는 거야. 분명히 자네가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하니까 노력하면 새로운 운명을 발견하게 될 테지. 아, 좋아요. 그래서 골드 모으면 황금도 좀 가져오고 아마 천벌의 힘도 세질 거야. 막타를 먹으면 된다? 불안하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세줄료약, 막타를 먹지 못하면 레벨이 안 오른다. 1000번을 쓰면 클래스가 바뀌게 된다. 하다보면 클래스가 늘어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길로 돌아가자. 막타 전설, 진정한 적은 우리 안에 있다. 되게 길었네요. 준비 완료. 아, 동료를 넣을 수 있구나. 전투교관, 엘프궁수, 여기사, 전술 마법사, 치료사. 힐러는 필요할 것 같은데. 천벌 데미지 400, 이게 뭐야? 아, 헌금. 몬스터 정보 확인. 쓰러트린 적이 없죠. 되게 깔끔하게 잘 나오네요? 기대를 전혀 안 했는데? 가치 훈련은 뭐야? 취소. 회심의 일격, 적 하나에게 200의 물리 속성 데미지 줍니다. 순서는 자신의 체력의 8초에 걸쳐 증가시킵니다. 데미지, 만화의 화살, 만화의 검. 치료, 불끈 조사. 버프랑 치료, 안젤로사. 찌르기 약점 파악. 여기 능력치 다 나오네요. 1811에 만화 300에 공격력. 잠깐만. 공격력이, 아, 85점이라는 거죠? 8500이 아니라? 40. 왜 이렇게 세니, 너희는? 넌왜 이렇게 세니? 레벨 5! 아,
일단은 얘가 170이라서 쓸만하거든요. 3만 잘 모르겠고 아마 성장률 같은 게 있을 테니까. 얘는 데미지가 너무 낮고 아직 힐러는 용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탱이 하나가 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임무 준비하죠. 상하로 드래그해서 순서를 정하세요. 동료를 한 명 더. 궁수는 글레이드 데려갈까? 얘가 제일 센데? 아니야. 안으로 데려가자. 자, 주요 미션. 마무리 숲. 마무리 설치카는 더 넣을 수 있어? 안 되죠? 마무리를 해치워라. 되게 글을 많이 써놨다. 마무리 숲으로 들어갑니다. 자동전투예요? 자동전투예요? 아, 얘네는 내가, 아, 얘는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나오는구나. 아, 내가 막 다쳤다는 거죠? 아, 좋았어. 그럼 데미지 약한 애 데리고 다녀야겠네. 돌아갑니다. 필요 만화가 있고. 체력은 풀로 찼네요. 가자. 레벨 2, 마무리숲 2. 오, 괜찮은데? 순수한 의지, 체력 증가시켜주고. 막타만 치면 되죠? 아니, 되게 잘, 되게 잘 만들었다!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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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라면은 막탈 뺏기진 않겠지. 일단 일단 재보야 돼. 아, 체력이 이렇게 돼있네. 이게 200이죠? 아, 좋아. 힐해주니까 얘가. 아, 힐러 내려가는 게 최고네. 불끈주사 딜까지 올려주고요. 힐러가 고생이 많다. 때리고 지금! 아니, 이걸 네가 막 다쳤다고? 아, 말도 안 돼. 아, 막타를 못 치면 계속 같은 거 해야 돼? 아씨. 게임도 이거. 그냥 천벌 쓸까? 아, 근데 너무 천벌 이거 있는 것 같은데, 횟수가. 아니야, 그냥 회심으로 잡자. 내 생각에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너무 멍청하게 했어. 좀 더 보다가, 어차피 얘 데미지로 200까지면 괜찮으니까. 좋아! 좋아. 아, 좋아. 막타. 레벨업. 4까지 올라가네요, 한 번에. 막타로가. 오, 야, 잘 만들었다. 데미지 올라갔죠? 206까지. 공격력도 약간 올라가고요. 장비 같은 건 없나? 아이템 상점. 장비는 없네요. 네. 나의 운명들. 아, 막타 이걸 치면은 바뀌는구나. 취소 해보자. 궁금하다. 맞다, 천벌수 바뀐다 그랬지. 다음 여기서 한번 바꿔보죠. 쓸 수도 있으니까. 힐러만 아니면 돼. 힐러만 아니면 돼. 힐러만 아니면 돼. 400이죠 좋아. 좋아! 도적! 어, 괜찮지, 딜러. 다음 미션 목표, 레벨 5가 되었다. 도적이 됐네요. 좀 보죠. 어떻게 변했나. 데미지가 30 늘어났고, 어우, 비열한 습격, 감옷찍기. 천벌 굳이 안 써도 되겠는데? 천벌, 이런 거 보죠. 데미지 강화. 아. 완전히 중전. 광고를 보면은 올릴 수 있다. 쓰고 싶지 않다. 이거 길게 안 갈 것 같은데. 일단 글레이브로 바꿉니다. 꽤 세졌으니까 나도. 기술 써서 막타 치면 되니까. 얘가 가장 나은 것 같아요. 가보죠. 잠깐만, 나 체력이 왜 이러냐? 체력이 왜 이러지? 아,
얘까지 잡겠지 설마. 그래 걔 좀 때려줘. 그래 지금 힐러가 좋아, 힐러가 좋아, 힐러가 좋아, 힐러가 좋아. 힐러 내가 죽어, 내가 죽어. 강하다 슬라이드. 좋아. 한 번 더 써볼까? 일단은 치고 천벌. 아 좋아. 전사 다음 미션 오픈. 전사 레벨업. 레벨이 리셋이 되는구나. 새로운 동료 나나 합류했다. 너 요즘 잘 나가더라. 잘 나가는 거 아니지만 가장 빠르게 레벨업하고 있잖아. 모두들 함께 나만 막타 치는 거 챙겨서 미안한데 까놓고 말해 기부하게 좀 어떻게 다 같이 막타 먹는 방법이 없을까? 있긴 있어. 아 호감 돌릴 연인이 되면 커플티 아이템을 사서 그냥 사냥하면 돼. 아 뭐야? 안젤로사 호감 돌치면 연인이 될 수 있다. 연인과의 막타를 공유할 수도 있다. 안젤로사는 당신과 연인이 되면 된다고? 얘는 나랑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힐러가 쓸만한데 너 이거 되게 세다. 너 데려가야겠다. 은신의 아 너무 센데. 노후봉사 너무 센데? 천벌 방패치기 기절시킨다? 아 얘는 좀 힘들다 막타치기. 랩이 좀 낮네. 천벌이 좀 일단은 모험자 길드 가서 갱신, 길드원 갱신. 아, 내가 강해지는 게 중요한데 레벨이 자꾸 내려가니까. 아, 레벨이 내려가니까 채식회 또 내려갔어요. 어쩌라고 이러면. 죽으면 내려가는 건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니나 일단은. 나머지 다섯 개. 좋아. 어, 뭐야. 버즈 잡았어? 누가 잡은 거야? 아이씨. 안젤로사 뿐이야. 거짓말 하지 마. 나랑 살고 싶은 거 다 알아. 가자. 가자, 안젤로사. 방패치기. 하고, 보강. 아, 이 순서가 괜찮다. 막타 치고요. 도적. 막타. 아, 레벨. 아, 레벨 1로 리셋되네. 아이씨.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일단 막타치기 도적이 제일 난데. 아 좋아요. 아 얘 레벨 말고도 내 이거 무슨 촬영관 레벨 같은 게 있나 보다. 루나 내려가야지 그러면은. 힐러 역설 잘 안 치고 6으로 갑니다. 두 마리야. 개미야. 슬라임 너무 센데? 항성이 안 좋은 건가? 아 힐 어 좋아요. 힐러가 뒤에서 힐하니까 되게 편하네 게임이. 운 좋으면 막타지 몰라. 쟤는 기사나서 막타 잘 못 치거든요. 제발 제발.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두 마리 잘 쳤어. 레벨업. 이거 이젠 그거 안 씁니다. 천벌. 내가 레벨 좀 해야 돼. 레벨업 좀 해야 됩니다. 아 데미 세다. 준비 완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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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감옷찍기만 써야겠다. 아니 비어런스 격 비어런스 격 그냥 깡질 넣어서 잡는 게 좋겠네. 지금 뭘 버프를 걸기에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 게임이 특징감이 있어서. 어우 하나 잡았죠? 얘도 막 다치면 딱인데. 우와 다음 미션 오픈. 120골드 레벨 5. 아니 왜 천벌로 직업 체인지 되면 레벨이 줄어드는 거야. 새로운 운명 획득 궁수. 네? 어 나 바뀌었는데? 그냥 지 맘대로 지. 아니 아니
아, 레벨이 업이 되면은, 아,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구나. 아, 괜찮네, 그러면은. 그럼 나쁜 거 아니네. 다 올릴 수 있네. 좀 극혐인 것 같긴 한데, 나쁘지 않네요. 비장의 한 판. 600, 야, 데미지가, 불화살. 아, 잠깐만. 데미지가, 잠깐만요. 데미지가 어마어마한데? 비장의 한 발이 어마어마한데? 괜찮네. 일단 얘 데려가죠. 다음 운명 찾을 때까지 얘를 좀 해볼게요. 불화살 쓰고. 불화살 다 쓰고. 어떻게 먹었냐? 레벨업. 뭔가 세다. 얘 1인데도 데미지도 세고. 3인데도 세죠? 다른 직업보다 후반에 나오는 애들 세네. 그래서 9 비장의 한 발로 막타실 준비하고 해보니까 비장의 한 발이 더 막타실 겁니다. 아우, 야, 막타 막타 레벨업 가자. 얼른 10 10이면은 보스 나오나? 없고 그런 거 있는 게임 아니고 어차피 한 마리밖에 안 나오는 게임이니까 어떻게 힐러를 아 그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가 막 쳐야 되는데 아아 안젤로사랑 연인 못 되나? 호감도가 있네 돈으로 선물해야 돼? 근데 이제 시뻘개졌죠 왜? 얘는 왜 이렇게 내 색깔이? 아, 피로도가 있구나. 잠깐만. 글레이브 너한테도 너 여자 너가 세니까 너한테 할까? 아, 건법사가 괜찮기도 하고 누가 더 셀까? 얘가 더 세네. 얘로 하자. 남자긴 한데 아 피로도 회복돼? 아 괜찮네 일단 너도 선물해 한타까리 호감도 16 증가 아 이거 언제 올려 이거를 1000까지 올려야 돼? 너무 양아치다 하산오버인데? 잠깐만 74가 올라갔다고? 얘 나한테 너무 온것 같은데요? 좋아 가자 가자 나오래서 10 막타만 치면 돼 막타만 치면 비장의 한 발만 아껴두면 돼 아야 잠깐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나 그만 때려 힐 좀, 힐좀 줘, 힐좀 줘. 그래 비장의 한발 준비해둡니다. 좋아! 레벨업! 자, 홍수 이렇게 열심히 키우다니. 동료교체 뭐야?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루나 다행이다. 검술가. 오, 세다! 잠깐만, 야, 이렇게 없어졌잖아. 무료교체. 진짜 안 해. 아, 얘. 양아치 아닙니까, 이거? 밀리 한번 내려가죠. 그래서 루나가 있잖아, 나한테는. 가자! 루나랑 사귀면 되지. 힐 주면 내 여자 같은 거 있잖아. 아! 밀리야, 야. 일단 루나 랩업. 돈을 전부 쏟아부어서 루나한테 줘야 돼. 루나 근데 막타를 못 치잖아요? 그래 연애는 루나랑 하고 결혼은 막타 잘 치느랑 하면 되지 그치 그럼 되지 그치 아 벌써 누웠어? 왜 이렇게 센 거죠? 우와 막타 7레벨
자, 가자. 마무리 12. 여호, 이거는 천벌로 잡을 겁니다, 이제. 아, 밀리아야. 너 딜이 너무 세구나. 눈치 없게 왜 그랬어. 된 거 아니야? 아, 전사다. 큰일 났다. 일단 가서 생각해. 좋아. 방어부강. 아, 하드 탱커인데? 됐어, 괜찮아. 불멸이야. 막 어떻게 쥐 얘로. 선물밖에 없잖아, 이러면은. 좋아! 막타. 전사업. 모험가로 바뀌었네? 모험가 능력이 뭐더라? 아, 모험가 좀 심하게 쓰레기인데? 아, 모험가 좀 심하게 쓰레기인데? 그냥 초보자인데? 일단은 밀리아랑 루나 들어가자. 마무리 13 달빛의 요정. 13 내지. 아, 왜 이게 달빛의 요정이야. 뭔가 아니야. 빨리 쳐봐. 아자 전사. 아, 다시 전사를 회기. 전사 차이 났지. 당신 그 막타르? 천벌을 부르는 그 힘의 이름입니다. 초대 황제께서 사용하신 힘이었죠. 전설의 아페투스 황제에게도 이 천벌의 힘이 있었나요? 일반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페투스님은 운명의 가능성을 현실로 불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 힘이 초대 황제 힘이라니. 얘도 누구죠? 교황청 소속이다. 어떻게 힘을 얻게 된 거야? 얼굴이 흡사돼. 자신의 모습을 거울처럼 투사해서 인식합니다. 정말 그런 인식이 있군요. 당신 노를 만난 적이 선택된 자에게만 나타난다고 해요. 파멸로 이끌 악의 화신이거나. 지켜볼 겁니다. 악의 화신이 된다 말하기 싫어요. 베르바라보가 이 땅에 부활했습니다. 암흑신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알았어. 그만해. 암흑신을 쏟아뜨리는 게 이제 목표다. 천벌 여러 번 할 수 있다. 중간에 바꿔서 한번 좀 체력을 풀로 차나 보구나. 5분쯤 기다려 충전된다. 그동안 뭐 하죠? 광고를. 카르마 집합제로 낙수도. 아, 알았어. 아, 말 되게 많아. 이거 제약자가 말이 너무 많아. 천벌 전투 중에 여러 번 할 수 있다. 광고를 보면 천벌 충전할 수 있다. 광화 골드 필요하다. 알았어. 강화가 중요한가? 신물도가 중요하지. 14로 갑니다. 방어부강. 아, 방패치기. 실수했어. 밀리아는, 아, 이게 호감도가 올라가면은 더 오래 버티나 보다. 글레이브와 좀 호감도 높으니까. 궁수가 딜이 굉장히 세니까 걱정은 없네. 불화살 기장에 한 발로 쓰고. 내가 쓴 거지? 아, 좋아. 레벨 8. 궁수만 잔뜩 키우는데? 활시 당기면서 가는 것 봐. 봤어, 부르셨나요? 도박해줘서 수고가 많네. 좀 힘들어. 아, 4명 데려갈 거야? 자주 공격받고, 뒤로 설수록 공격받을 확률 적어. 배치를 바꾼다고? 아, 자네만, 아, 나만, 아, 좋지.
알았어. 가자. 한 번 더. 지휘권 상승. 4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인프라 데려가죠. 나 뒤로 내 캐릭터 뒤로 놔줘. 뒤로 놔줘. 나를 뒤로 놔. 뒤로 놔. 아, 뒤로 간 거야? 아, 잘했어. 아, 이렇게 하는 거네. 돌아서 쏘고요. 내가 잡은 거지. 아, 좋아. 루나 레버업. 봉수 레버업. 왜 루나가 레버업하냐? 내가 막 터쳤는데. 힐러라서 보너스인가? 아, 뭐, 할 때마다 나와. 아, 루나 씨 무슨, 녹초가 됐던데. 죄송해요. 불끈주사. 체력은 다음 날이 되어야 돼. 15분 지나면 하루가 지나야지. 대기몽이 갱신될 거야. 맥주를 사. 아. 선물요. 대기열 확률 놀라고, 아, 연인이 되면. 근데 이거 연인 여러 명은 안 되잖아요. 막타는 사실 얘가 좀 어려운데, 루나는 좀 어렵거든요. 일단 루나가 한번 싸울 수 있으니까 데려갑니다. 잘 싸우네, 루나. 데려가. 게임이 되게 빠르니까. 잡고, 제한테서 막타 칩니다. 좋아해요. 400, 레벨 10. 아, 또 한 번 이길 때마다가. 리시드구나. 갈수록 좀 강해지는데 처음 보는 애가 나왔는데 아는 걸 좀 얘기하네요. 굳이 임무를 하지 않아도 레벨업 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 몰랐던 거야. 동료와 함께 훈련하게 해봐. 동료와 나 둘 다 레벨을 올릴 수 있어. 혼자 올라가니까 잘 될지도 몰라. 어, 고마워 리시드. 루나. 아, 어, 뭐야. 검투사 존무. 어, 111에 110에 흡혈 능력 민첩 증가. 야, 괜찮은데? 루나한테 선물을 해줘서 호감도 올려주고요. 아, 이제 좀 호감도 붙이네요. 아, 검수사 멋있다. 생긴 거. 79. 어우, 야. 야. 같이 훈련나 좀 할까, 우리? 어, 좋아. 바늘로 찌르는 것 봐. 122%. 경험치 증가하고 호감도 3. 같이 훈련. 108. 오, 괜찮네. 호감도가 증가 안 하는 게 좀 그런데. 그럼 사면 되니까? 루나랑 연애하고 있어. 간호사 여친이. 어, 왜 이렇게 잘 죽냐? 어, 뭐냐? 호감 놀라고 난리 났지 지금? 아, 좋아. 500, 호감도 8 상승. 어, 괜찮네. 레벨 5. 한 단계 더 해. 한 번 더 해. 도중에 간두거나 그런. 됐어. 가자. 아, 이거 호감도. 아니, 같이 훈련하면 줄어드는구나, 호감도란다. 매혹의 붉은수, 붉은 슬라임 잡으러 가죠. 나는 뒤로. 피해갈망의 민첩. 망자 칠 방법이 없는데 기술이 액티브가 없어. 그냥 버프 스킬밖에 없어. 운명에 맞게 되나? 아, 이러면은 어쩔 수 없다. 같이 훈련을 하자. 훈련을 해서 돈 좀 많이 쓰네. 이제 강해져서 막타 치는 수밖에 없지. 아니면 천벌로 쓰던가 그 수밖에 없는데. 야, 왜 그래 갑자기. 야, 300. 어, 300 괜찮네. 레벨 12. 7. 좋아. 아, 무료교체 한번 할까요? 아니요. 지금 교체 안 돼? 네, 됐어. 자, 미션 들어갑니다. 천벌로 막타 쳐야겠네. 어쩔 수가 없네, 이거. 4천이야.
잘 봐야 된다. 아, 된 거야? 아, 야, 이거 도적이라 다행이다. 가자. 감옥치기. 좋아. 나 지금 빼. 체력 없어. 압축해주고. 된 거야? 아, 데미지 이렇게. 또 근데 뭔데 루나랑 같이 레벨업하냐? 우리 루나랑 혼날라고. 어떻게 200까지 좀 80까지 왜 그래? 사랑이 식었나봐. 호감도 올라가네요. 그래 사랑이지. 비를 써야 되는데 좀 내려. 비습 비어보고. 좋아! 된거지? 아 이게 안됐어? 아 장난. 얘 막타에 환자 그랬나 이 NPC들이. 이렇게 잘 쳐? 훈련하고. 아 야 왜 그래? 왜 그랬어? 선물합니다. 1400원. 좋아. 루나를 위해서라면 1400원 정도는 쓸 수 있지? 아 14가 뭡니까? 점점 밝혀. 야 열심히 싸워. 그러지 말고. 그래 좀 부딪혀봐. 그래 더 부딪혀 세게 연속으로 타닥하고. 오 괜찮은데? 오 200까지 가. 아 어, 차 올랐으니까. 1000, 19에 9. 얘 또 왜 이렇게 세냐? 데미지는 여전히 쓰레기구나. 364 회복. 어, 괜찮네. 아, 막타치기 약간 좀 애매. 잠깐만요. 1000벌 있네. 1000벌로 쳐야겠다. 안되겠다. 아, 데미지 너무나죠. 궁수가 막타치기 진짜 좋은데 300으로 좀 힘들죠. 300까지 내려줘. 좋아! 성공. 아? 아, 글레이브 저. 이거 포기하자. 천벌로 하자, 천벌로. 천벌로 해. 천벌 뿐이야. 좋아! 막타. 성직자다. 성직자로 막타 치라고? 레조야? 데미지 50. 아, 200 피해라고? 아니야, 이거는. 이건 아니야, 200은 안 돼. 훈련이나 좀 하자. 아, 루나 진짜 세진다, 근데. 얘를 세게 만드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40%? 하... 네. 너랑 이제 헤어져. 루나 또 왔어? 여기 질척거려. 루나, 나나, 브레인. 됐어. 슬라임 유생. 아, 나, 내가 힐러인데 맨 뒤로 가면 어떡해. 니가 가야지, 몽크가. 그래. 양심이 없어. 아, 딜 너무 안 나와. 이거 막타 못 쳐. 지팡이 강타, 지팡이로 강타 치는 거야? 일단 딜이. 아, 너무 쎄. 얘가 그냥 400으로 막타 쳐버리니까 200까지 안 내려오는데 어떻게 잡고 이거를. 208. 탑이 없는데? 루나 혹시 선물 줄 수 있니? 안 되지? 뭐야. 어허, 야. 2000 하늘도 무심하지. 어 좋아요. 선물 좀 주자. 이제 연애하는 수밖에 없어. 아 좋아. 연인이 될 수 있는 게 쉽지 않군요.
운명 강화 같은 건 안 되나? 강제 소환. 아, 강제 소환이라고 있구나. 천벌 강화. 최대 충전량을 증가시킨다. 아, 이걸로 강화해주고요. 이게 아니라 데미지를 증가시켜야지. 아, 너무 많이 드는데? 아, 됐어, 일단. 다음 거 천벌 충전돼 있나? 아, 돼 있는데 중요해 돼 있네. 천벌로 잡습니다. 천벌 360 준비해. 준비해! 전사 다음. 레벨 6. 잠깐만. 뭐 얼마나 했다고 벌써 리뷰야? 진정해. 선물을 되니? 아, 훈련하자 우리. 전사인데 전사가 역시 인기 있지. 그치, 호감도 오르잖아. 아, 연애만 했어서 훈련 안 하고. 아, 내복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 됐어, 가자. 20으로 이걸 마지막 던전 솔죠. 너무 많이 했네요. 재밌긴 했는데 너무 가했어. 노후봉사, 노후봉사 맞았죠? 방어 보강 해주고요. 잘 봐야 됩니다. 일단 하나 잡고 얘한테 막타 모험가다. 그래, 마무리 모험가로 해야지. 이벤트 하나도 안 보여주고 점점 뒤로 갈수록 밋밋해지네요.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막타 전설, 막타 전설 플레이했습니다. 자, 아주 재밌는 게임이었고요. 완성도도 굉장히 높아서 애니메이션하다가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죠. 막타 치고 레벨업을 한다는, 에, 조금 RPG 좋아하는 사람들은 싫어할 수 있는 요소인데 그런 걸 이렇게 재밌게 꾸려내고 잘 표현하고 탑감 나름 있고요. 전투 자체도 굉장히 스피드하고 액션도 좀 화려했어요. 도중에 위치를 바꾼다던가 여러가지 요소도 있고 전략적으로 싸울 수도 있고요. 되게 잘 만든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자, 그럼 막타전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뿅!